근데 불큐로 가냐 레큐로 가냐도 되게 중요한데. 31억? 뜨면 한 50억 되지. 불큐 할까? 레큐가 낫지 않나? 아 근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. 아 근데 120개로 뚫려나. 아 너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무조건 떠야 되는 돼가지고 그게 좀 부담되긴 하지. 아 레큐 240개가 난 것 같기도 하고. 아 오래간만에 하네. 무조건 떠야 돼. 120개 안에 떠야지. 완전히. 아 이게 너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그냥 안 뜨면 그대로 날려먹는 거라 기대치가 없지. 아, 옛날에는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렇게 안 나오는 느낌이라. 옛날에 잘 나왔는데 부적당했어. 아, 왜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지. 박수. 오, 한 40억 벌었고요. 아, 또 이런 맛으로 또 하는 거긴 한데, 아. 대충 한 80억대 팔면 되겠네. 90? 90? 90? 90? 저렴하게 팔아요. 한 87억에 팔자. 일단 하나 먹었고요. 아직 경매장 사려 없는데 일단 잠시 패스. 다음. 아, 또 큐브 남았는데 또 하나 해줘야지. 아, 두 개 먹으면 아주 좋겠군. 싼 걸로 가자, 싼 걸로. 아, 하나 더 나오는 거 아닌가, 이거. 이제 안 떠도 본전이긴 하지. 뜨면 개이득이고. 다음. 뜨면 개이득이고. 안 떠도 본전이지, 뭐. 아 나도 진짜 아행맥을 진짜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세 줄을 띄어본 적이 없어. 안 나오더라고. 아 그냥 이득 봤을 때 그만두는 게 제일 좋은데 굳이 왜 하나 더 안 해? 굳이 하나 더 만들 필요 있었는가? 그런 생각이 드는군. 또 나왔네. 아니 뭐 대충 하면 계속 나오네. 아니 계속 나오는 거지. 하나 더 만들러 가야 되겠네. 오래간만이야.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데. 아 불큐 남은 거 있으니까 뭐 대충 옵션 띄우면은 그대로 멈춥대니까. 불큐로 하는 장점이지. 아 레큐부터 한번 해볼까? 어차피 남은 건데. 아 레큐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불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 설마 3개 나오는 거 아닌가요? 아 왜 나올 것 같냐 갑자기. 아 원래 포기했었는데 기대 안 했는데.
캐세트만 더 살까? 아, 대충 옵션이라도 좀 나오면 안 되나요? 아, 뭐, 좀. 아, 진짜 아쉬운데? 아, 그만하고 싶은데. 아, 나 그만하고 싶은데. 아니, 이러면은 본전이잖아. 아니, 옵션이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. 메렁덩. 뭐, 그런 거라든지.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라 아쉬워서. 아, 이득 봤을 때 금방 또 써야 되나. 또 결국 또 평균을 찾아가는. 에이, 이게 안 나오네. 아, 그냥 소소하게 벌어먹고 그만해야 되겠다. 아, 단돈 10억이라도 먹어야지. 어, 됐다. 겸 매장 자리 비워놓고 올려놔야지. 소소하게 먹자, 욕심 부리지 말고 그만해야 되겠다.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, 더 하면은 마이너스를 먹기 때문에. 여기서 손절하자. 대충 팔자. 다음 83억 82억 82억에 팔자. 맞지. 어, 됐고. 87억 86억. 오케이. 어, 소소하게 먹는다는 마인드로. 한, 그래도 다섯 됐. 한 10억, 20억 정도 남지 않았나? 오케이, 소소하게.